안녕히 가세요. 조심해라. 내 보관소에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안전한 곳은 아니니까. 이 새끼 용들은 나와 같은 피가 흐르지 않는 자를 적으로 간주한 분리된 불... 저들의 시선은 모든 걸 꿰뚫지. 보관소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, 자신들이 무슨 힘을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. 한때 내 사랑 말리고스가 비전 씨앗을 선물로 준 적이 있다. 그걸 여기 심었지. 그 일을 위한 작은 정원이었다. 세월이 흘러 걷잡을 수 없이 큰 것 같구나. 너희가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겠다. 이곳엔 분리된 불길의 흔적이 없군. 자, 따라오너라. 내 보관소는 강력한 지맥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지어졌다. 경이로운 힘이지만 필멸자의 육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나도 모른다. 또 부속물이 자라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거라. 내 순간이동의 서 중 하나를 찾았구나. 보관소 관리인 대다수가 하늘을 날지 못하다 보니 그 고서를 통해 안전히 이동할 수 있게 했지.
아이없은 하늘 칼날. 저 친구를 탓할 생각은 없다. 떠나기 전에 예상했어야 하는데. 이 문 뒤에 침입자의 존재가 느껴지는 곳. 분리된 불길은 이쪽으로 갔을 것이야. 신드라 고사가 보냈나? 거기까지다. 얼어붙어라. 그 비밀은 내 손 안에 들어오리라.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. 우리가 너무 늦었군. 나와 같은 고통을 느껴봐. 대주, 이거 떼달라고. 주하는 마법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. 그런데도 손을 대고 말았지. 찾아냈을 무렵엔 치료제를 찾기 전까지 이 아이를 정지장에 안치해 두었지. 그리고는 내가 사라졌지. 용사여, 덕분에 이 아이의 고통이 비로소 끝났다. 고맙구나. 복제물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 또한 어머니였으니까. 잠깐 슬퍼할 시간을 좀 주겠나?